자, 이번 메이크업은 펑크 메이크업입니다. 굉장히 일러스트가 강렬하죠. 그래서 좀 강한 이미지, 그리고 음영이 조금 강하게 표현되는 그런 메이크업인데요. 펑크 메이크업에 대해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펑크 메이크업은 가장 큰 특징으로는 피부 표현을 조금 그 창백할 정도로 좀 밝게 표현을 하면서 피부가 좀 이렇게 인위적으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좀 강하게, 그리고 하이라이트 표현이라든지 좀 밝은 색의 파운데이션을 사용을 해서 좀 창백한 이미지를 좀 강조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사용하고, 그리고 너무 피부톤에 맞는 색보다 한 톤이나 두톤 정도 밝은 색을 꼭 사용을 해주시고요. 눈썹을 이 강한 피부에 눈썹까지 검은색으로 좀 진하게 표현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눈썹이 꼭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결 하나하나 한 올씩 살리는 그런 형태로 해주는데요. 눈썹을 검정색의 샤도우나 펜슬을 이용을 해서 산을 좀 강조하고 상승형의 눈썹을 먼저 그려주신 후에 아이라이너나 펜슬을 이용을 해서 눈썹 앞부분과 이 중간 부분 정도까지 눈썹 결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한올한 올을 결을 잡아서 눈썹 가는 방향대로 해서 한 올씩 좀 뾰족뾰족하게 좀 잡아 주시고요. 꼭 검정색을 사용을 해서 눈썹을 표현을 해준다라고 기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홀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이 메이크업의 특징이 전체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 메이크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홀도 진하고 강렬하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블랙 컬러와 그레이 컬러를 이용해, 그리고 화이트 컬러를 앞머리 쪽에 넣어주어서 입체감 있고 굉장히 강렬한, 콘트라스트가 굉장히 강한 메이크업으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라인 아이홀에서 그 라인 쪽을 그세 가지의 라인을 하나씩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이꼭 속눈썹처럼 아이홀 그 라인 옆에다가 세 개의 라인을 그려주면서 앞머리 쪽은 조금 두껍게 해서 끝이 뾰족하게 될수 있도록 세 개의 라인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술 컬러는 우리가 검붉은 색을 사용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검붉은 색을 잘못 사용하면 너무 그냥 까맣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리실 때 블랙 펜슬을 이용을 해서 라인 쪽에 그립 라인을 살짝 그려주신 후에 안에다가 좀 짙은 레드 컬러를 그라데이션 하듯이 이 펜슬하고 같이 그라데이션 하듯이 펴주시면 이 검붉은 색이 입체감 있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입술을 입체감 있고 강렬하게, 그리고 입술 라인이 또렷하게 살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블러셔는 사선 방향으로 해서 강렬하게. 우리가 왜냐하면 사선 방향으로 하면 어떤가요? 굉장히 좀 날카롭고 이지적으로 좀 이렇게 그 강한 이미지를 연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선 형태를 좀 직선 형태의 이렇게 곡선이 아닌 직선 형태로 해서 좀 얼굴이 샤프하게 보일 수 있도록 표현을 하면서요. 그리고 붉은 브라운, 레드 브라운의 컬러를 사용을 해서 일반 다른 메이크업보다 조금 더 강한 컬러를 사용을 해서 좀 강하게 이미지가 보일 수 있도록 화장을 메이크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무리할 때도 쉐딩 컬러를 조금 더 얼굴 전체에 그 쉐딩을 넣어주어서 얼굴 윤곽과 입체감 있는 메이크업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메이크업은 시대 메이크업 펑크입니다. 펑크 메이크업은 굉장히 화려하면서도 강렬한 메이크업이죠. 아이 메이크업이 포인트인 이 펑크 메이크업은 눈과 입술이 굉장히 강렬한 컬러로 표현되는 메이크업입니다. 자, 지금부터 펑크 메이크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스 과정을 할 건데요. 모델의 피부 톤에 맞는 베이스로 얼굴 전체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중심 쪽에서부터
창백한 얼굴 표현을 할수 있는 밝은 색의 파운데이션을 발라주어서 그라데이션 시켜주고 얼굴 전체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굴 외곽 쪽으로 윤곽을 수정을 하면서 얼굴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흰색만 사용을 했을 때는 얼굴이 너무 부자연스러울 정도로 하얗게만 나오기 때문에 기본 피부톤의 중심으로 해서 한두 톤 밝은 톤으로 T존 부위와 얼굴의 밝은 부분 쪽으로 하이라이트 존 쪽으로 좀 넣어주고 쉐딩 부분을 연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피부톤을 그라데이션 시켜줍니다. 자, 얼굴이 매트하게 보일 수 있도록 파우더를 이용을 해서 뽀송뽀송하게, 매트하게 파우더 처리를 합니다. 꼼꼼하게 파우더 처리를 해주세요. 자, 이번에는 눈썹을 표현을 할 건데요. 눈썹은 색상은 검은 컬러를 이용을 해서 블랙 컬러에 각이 지면서 상향형의 눈썹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은 살짝 윗방향으로 잡아서 각이 진 형태로, 그리고 끝쪽을 살짝 길게 표현을 해서 날카로운 이미지를 줄수 있는 눈썹으로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색상은 블랙 컬러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눈썹을 그릴 때는 뒤쪽은 각이 진 형태로, 그리고 눈썹 결을 살려서 하는 것이 포인트인데요. 펑크 메이크업의 눈썹 표현에서 또 하나의 가장 포인트로 눈썹 모양을 결을 살려주는 형태로 해줘야 되는 것. 이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먼저 형태를 잡아서 모양을 잡아준 후에는 결에 맞추어서 눈썹의 형태를 그려주도록 합니다.
이때는 아이라이너를 이용을 해서 진한 눈썹으로 보일 수 있도록 그려주도록 합니다. 자, 눈썹을 그린 후에 노즈 쉐딩을 넣어주면서 코 부분에 입체감을 채워줍니다. 자, 이때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살짝 콧등 부분이 낮아, 그러니까 좁아 보이도록 모아주세요. 안쪽으로. 그리고 끝까지 쭉 내리지 말고 중심 정도까지만, 반 정도만 내려서 콧대를 세워줍니다. 그리고 콧볼 부분에 색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이섀도우를 이제 할 건데요. 아이홀을 그려주면서 진한 컬러, 블랙 컬러와 그레이 컬러를 이용을 해서 라인을 잡아줍니다. 그리고 화이트 컬러로 하이라이트를 표현을 하는데요. 눈에서 3분의 1 지점 정도까지만 그라데이션을 시켜서 블랙 컬러와 그레이 컬러가 넘어오도록. 그리고 화이트 컬러의 면적을 조금 넓게 잡아주면서 너무 그라데이션이 그 어둡게 표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밝은 면을 유지를 하면서도 라인이 진하게 보이도록 그려줍니다. 펜슬 또는 아이섀도우를 이용을 해서 먼저 라인을 잡아주고 아이홀의 형태를 잡아주도록 합니다. 자, 아이홀은 살짝 윗방향으로 해서 형태를 잡아주고요. 털의 모양을 먼저 맞추어서 가늘게 한번 잡아놓고 눈 끝부분은 살짝 윗방향으로 올라가도록 형태를 잡아줍니다. 라인을 잡아놓고 눈을 딱뜬 상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눈을 뜬 상태에서 눈 위로 라인이 올라와야 됩니다. 안으로 접히거나 안으로 말릴 경우에는 홀의 높이를 조금 더 위로 올려주셔야 됩니다. 꼬리의 길이는 쭉 뻗어서 연결. 반대편도 홀의 모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도 모양 잡기가 불편하면 펜슬을 이용해서 라인을 먼저 잡아보세요. 자, 앞머리는 붙이지 않고 살짝 열린 바나나 형태로 떨어져서 열려있는 형태로 그려줍니다. 아이홀의 형태를 잡은 후에는 그레이 컬러와 화이트 컬러를 이용을 해서 그라데이션을 시켜줍니다. 자, 이때는 3분의 1 지점까지만 그라데이션을 해서 어두운 컬러가 앞으로 침범하면서 그라데이션을 하도록 해주세요.
앞부분은 흰색 컬러를 이용을 해서 밝게 표현합니다. 이 라인을 따서 아이홀을 그라데이션 합니다. 자, 언더 부분은 펜슬을 이용을 해서 속을 메워주고 윗부분과 연장시켜서 아래를 꼼꼼하게 메워줍니다. 눈의 앞머리는 뾰족하게 캐치아이 눈이 될 수 있도록 메워줍니다. 속눈썹 안쪽도 꼼꼼하게 속을 채워서 메워주면서 라인을 줍니다. 아이라인을 그려주면서 눈매를 길게 표현해 줍니다. 아이홀의 모양의 아이라인을 덧발랑 진하게 표현합니다. 앞쪽으로 갈수록 얇게 가늘게 표현합니다. 이때 네 가닥의 속눈썹 결을 된 라인을 그려줍니다. 뒤에 한 가닥을 뺀 나머지 세 가닥을 더 그려주면 됩니다.
자, 이제 속눈썹을 붙이기 전에 뷰러를 이용해서 컬을 올려주고요. 자, 뷰러로 속눈썹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인 정리를 해주면서 깔끔하게 눈매를 정돈하겠습니다. 자, 얼굴 유분 정돈을 해준 후에 볼 메이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볼 메이크업은 레드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광대뼈 아래쪽으로 강하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썼던 컬러보다는 훨씬 강하게 블러셔를 좀 강하게 표현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시작되는 점. 귀에서 헤어라인에서 시작하는 지점에서는 강하게 해서 점점점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사선 방향으로 내려오면서는 자연스럽게 좀 풀어주세요. 사선 방향으로 해서 얼굴 헤어 있는 부분에서 입꼬리 방향으로 사선 방향으로 직선형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좀 많이 강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세게 강하게 보이게 넣어주세요. 얼굴 윤곽에 맞춰서 전체적으로 쉐딩을 한번 넣어줍니다. 입술을 표현을 할 건데요. 입술은 굉장히 진한 색으로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입술 라인을 먼저 그려주고 그 안쪽으로 그라데이션을 해서 붉은색의 립을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진 형태의 입술 모양으로 해서 라인을 살짝 잡아준 후에 이 블랙 펜슬의 색깔을 그라데이션 하면서 붉은색의 립 컬러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입술이 곡선 형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블랙 라인으로 선을 잡아준 후에 검붉은 색의 입술이 나올 수 있도록 색을 그라데이션 합니다.
이제 얼굴에 하이라이트를 잡아서 메이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펑크 메이크업이었습니다.